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프랑스 아저씨 헨리 기파드 씨께서 1852년에 세계 최초로 비행선이라는 걸 만들어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3마력의 증기 엔진을 장착한 첫 비행에서 6마일의 속도로 27km를 날아갔다고 하네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독일에서는 육군 장교 출신의 페르디난드 폰 제플린 아저씨가 1900년 자신의 이름을 딴 첫 번째 비행선 루프트시 제플린을 만들어 비행을 했는데 20분 동안은 날았지만 착륙 시 손상되어 실패로 간주되었다고 하네요. 그 뒤로 이 제플린 아저씨가 만든 비행선 회사 루프트시바우 제플린에서 1936년에 지금까지도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비행체인 LZ129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비행선이 힌덴부르크입니다. 당시 독일의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큰 거냐면 저 제일 위에 작게 보이는 게 보잉 747이고 길이는 얼추 타이타닉만 하죠. 근데 하늘을 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1937년 5월에 대서양을 횡단하고 미국 뉴저지에 착륙하던 중에 내부 수소가스에 불이 붙어서 폭발과 함께 승객과 승무원 25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힌덴부르크 사고와 동시에 비행선의 역사도 끝이 났다고 합니다. 다시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1987년 윌렘 버크 씨가 만든 독일의 포인트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융커스, 제플린, 아이언 애니 등의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독일에서는 나름 규모 있는 시계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건지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한 주에 영상 두 개를 만들려고 하니까 확실히 집중력이 좀 떨어지. 암튼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영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독일의 비행선 회사를 모티브로 한 독일의 시계 브랜드 제플린의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운의 비행선의 이름을 딴 모델 힌덴부르크입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박스를 열면 시계와 함께 제플린 비행선을 탈수 있는 티켓이 들어 있습니다. 재밌네요. 1930년 6월 5일 비행편인데 이게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 일단 시계를 보면 뭔가 요즘 시계스럽지 않은 첫인상입니다. 코드 번호는 7046-3이고 제플린 시계에서는 엔트리급 모델인데 국내 정식 판매는 없는 것 같고요. 직구를 하시면 대략 20만원대이며 아참 그리고 코스트코에 저렴하게 파는 걸본 적이 몇번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케이스 크기가 40mm라서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도 두께가 워낙 얇고 러그 투 러그도 상당히 짧은 편이라 손목에 올려보면 뭔가 좀 딱 붙어있는 아담한 느낌을 주네요. 전면의 운모는 고전시계처럼 빈티지하게 더블돔 형태로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확실히 클래식하긴 합니다. 케이스백은 플랫하고 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네요. 메이드인 점원이가 자랑스러웠는지 다소 크게 각인되어 있는 걸 보면 뭐 도그워치 구독자라면 아 별로 근본이 있는 고급 시계는 아니구나 정도는 자동으로 암기처럼 나와야 합니다. 악어가죽스러운 소가죽 스트랩은 가격대를 고려하면 무난해 보이는 정도고요. 이 탱버클에 아무것도 각인이 안 되어 있는 건 원가 절감인지 아니면 빈티지 워치 컨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딱 봐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숫자 인덱스입니다. 숫자면 웬만하면 그냥 합격입니다. 저는 다크 네이비 컬러의 다이얼은 심플하면서도 은근 깨알같은 디테일이 조금씩 있는데 금장 핸즈에 흰색 페인팅을 해놓은 부분이라던가 데이트 창 옆과 6시 하단에 금장 크롬 처리를 한 부분, 최하단에 메이드인과 점원이 레터링을 6시 인덱스를 가운데 놓고 위치한 부분 정도가 있겠네요. 전면에 돔 왜곡 때문에 이 가장자리 챕터링도 살짝 튀어나와 보이는 입체감이 느껴지는 게 소소한 포인트입니다. 야광은 은근 반전인데 밝기가 좀 부실하지만 숫자들에도 소심하게라도 도료를 도포한 부분은 나름 참신하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총평입니다. 일단 제플린은 다른 모델들도 컨셉이 사실상 비슷비슷합니다. 극단적인 빈티지 클래식 컨셉인데 스위스 시계랑은 살짝 결이 다른 느낌입니다.
이게 딱 똑부러지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죄송한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닥 고급스럽지는 않고요. 뭔가 낡은 시골 술집에서 만든 그런 느낌. 뭔가 옛것을 잊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있는 자가 만든 시계 같습니다. 근데 내가 말해도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제가 좀 이상하네요. 확실히 호불호가 강한 느낌인데 저는 빈티지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소심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느낌? 뭐 그런 게 마음에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은근히 다른 제플린 시계를 검색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